제 생방송에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퍼비스톰의 그란투리스모 스포트 2021년 2월 17일 몬자 서킷 레이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업로드가 19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은 과거에 제가 열심히 돌았던 영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몬차 서킷이다. 그러면 직선이 굉장히 중요한 코스다. 그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 직선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직선하면은 가속, 파워가 떠오르죠. 근데 다들 그 이 GT 클래스이기 때문에 성능도 고만고만할 뿐더러 어차피 들어갈 때 그 저게 될 겁니다. 성능이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조절이 왜 이러냐 오늘 조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타고 나와도 일단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미국이니까 미국 그러니까 직선하면 미국이잖아요. 미국. 그래서 잠깐만요. 왜 독일이 먼저지? 국가 지역 순으로 정렬을 했는데 왜 독일이 먼저 나올까요? 그 다음에 미국이라고? 가나다 순인가? 아, 한국으로 가나다 순이네요? 야, 이 게임이 이상하네. 콜벳이 3대나 있으니까 콜벳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벳 이쁘죠? 이쁜 차 콜벳이고요. 얘랑 한 바퀴 도는데 1분 40초, 30-40초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2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한 두세 바퀴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습을 하면서 또 몬차 서킷에 대한 시간이 많이 있구나. 시간 많이 있으면 많이 떠들면 되죠. 몬차 서킷, 몬차 이 이탈리아에 있는 코스였던가? 그래서 완전 개같은 참 그 몬차 서킷 그렇습니다. 롤링은 아닐 것 같고 튜닝할 때 타이어 두 개를 나눠져 있는 거 보면 그냥 소프트로 갈기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드하고 미디엄이구나. 하드하고 미디엄. 오토 말고 미디엄이래. 오토 말고 미디엄. 아, 큰일 났다. 화장실 가고 싶다.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30분 레이스인데? 난 보겠습니다. 콜벳입니다. 샤벌라 콜벳. GR3니까 적당히 성능 괜찮아갖고 달리는 재미 꽝꽝 있는 그런 샤벌라 콜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 미국 차들이 그렇게까지 직선에 목을 메고 그러진 않으니까 어째 보면은 조금 순해진 느낌의 머슬카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150에서 100 사이에서 밟으면 될 것 같은데 모자랐네. 150에서 밟아야 되나? 야, 이거 어렵네요. 큰일 났네. 이 코너부터 큰일 났네. 괜찮습니다. 저만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싸우다 보면은 또 엉망진창으로 막 섞이게 되니까 순위는 섞이게 마련이고 좀 그냥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고 150에서 밟으라는 거지? 150은 너무 늦는데? 너무 빠른 것 같은데? 150하고 100 사이죠 결국에는? 약간 미끄러지는데 저거를 올려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DCS를 올려서 작전을 세워야 되나? 나 두 바퀴만 돌아보고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왜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꺼려하냐면은 가면은 영상을 끊어야 되거든요. 영상을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끊어버리면은 나중에 합치기가 귀찮아갖고 150에서 100 사이에서 밟는다. 4, 3, 2. 100에서 밟으면 너무 빠르고 150에서 밟으면 너무 아니 100에서 밟으면 너무 늦고 150에서 밟으면 너무 빠르다. 그것은 제가 다 알겠는데 그 중간 지점이 125가 125라고 써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단 두 바퀴 돌고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게 레이싱 미디엄이요. 타이어가 제가 지난번에 저기 슈퍼포뮬러 스카스 엄청 돌면서 알게 된게 사실이 있는데
레이싱, 그러니까 어떤 타이어가 3분의 1에서 반 정도 까이면은 그 한 칸 클래스 밑에 타이어하고 성능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좋은 거를 끌고 나와서 3분의 1 정도 탄 다음에, 이거 뭐니? 3분의 1 정도 탄 다음에 새 걸로 한 칸 그레이드 밑으로 갈아 끼우는 거죠. 그러면은 타이어의 성능이 비슷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덜 부담되는, 왜냐면 자동차 성능이나 코너링 같은 게 확 바뀌면 갑자기 적이 안 돼, 적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를 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건데, 과연 그게 포뮬러 클래스라서 타이어바를 자동차 성능으로 커버친 건지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 이론이 얼추 맞다는 가정하에 게임을 진행을 해보고, 일단은 뭐 상위권 하면은 한 1분 44초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칭이 잘 되기만 바랄 뿐이죠. 그래, 이게 GR3가 이렇게까지 브레이크를 빡세게 밟을 필요가 없다니까. 방금 100에서 밟은 것 같은데? 그쵸, 차이가 이 정도까지 나면 역시 심원색이야. 그럼 저도 일단 40초 라인에는 들어갈 수가 있을... 아, 못 들어가겠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우와, 50초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49초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해야겠다. 잠시만요, 전 잠시 화장 좀 고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몇 분 남았냐? 다시 두 바퀴만 돌자. 두 바퀴 돌 수 있겠죠? 4분인데? 최대한 속 그 레코드를 세워놔야지 그나마 앞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코스는 첫 번째 헤어핀에서 거의 80%가 결정되는 게임 코스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기록 잘 세워놔야 돼요. 앞으로 두 바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두 바퀴 이걸로 한번 해볼까? 근데 별로 이 코스는 운전석 시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코너가 많아야지 좀 왔다갔다 와리가리 하는 재미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갖고. 야, 150에서 100! 너무 늦게 밟았냐? 너무 늦게 밟았냐? 도냐? 돌았다. 돌긴 돌았는데 라인이 개박! 이건 새로 하는 게 낫죠? 첫 번째 코너는 150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첫 번째 코너는 원래 게임 진행 중에는 150에서 100 사이에서 밟으면 되는데 여기는 좀 뭉툭한 편이니까 100에서 밟아도 될 것 같고, 문제는 첫 번째 코너, 첫 번째 시케인에서 150에서 밟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50을 지날 때 밟으면은 코너링이 안전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감정을 실어서 달려보려고 할게요. 넌 저의 고스트가 열심히... 오! 더 빠른데? 네, 150에서 밟습니다. 둘, 셋, 넷, 다섯, 5단이야? 6단이야? 됐다. 어이구, TCS를 켜도 이러네. 너무 프락셀 욕심이 많았어. 근데 이 정도면은 올려갖고 프락셀 쪽으로 더 돌려도 될 것 같아요. 몰라, 그냥 TCS 막 5단, 10단 켜버려. 지난번에 랠리할 때 5단 다 켰다가 오, 나 브레이크 안 밟을 뻔했어. 아, 너무 커트했나? 괜찮겠죠? 오, 쫓아온다. 과거의 나야, 저리 꺼져라. 이거는 2단으로 가야 되는... 어이구, 아, 뭐가 문제가 많네. 여기서 3단 됐다. 직선이 많은 코스에 문제가 뭐냐면은 코너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도가 커집니다. 그래갖고 한 번 망하면은 그냥 아예 그 뒤쪽 직선들이 전부 다 그... 기분 잡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직선 많은 코스 하나도 안 좋아합니다. 좀 코너 많이 있어갖고 조금 실수 같은 거를 해도 이게 이렇게 테크닉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 좋지, 코너를 이제 공격하고 나서 탈출할 때 그 잠깐의 문제 하나로 앞에 직선 쭉 가는데 계속 기분 두려운 거, 그런 거 너무 싫어요. 그래갖고 제가 싫어하는 코스가 몬차,
그리고 하필 이번 주에 같이 있는 후지 스피드웨이 또 뭐야 직선 많은 코스, 직선 많은 코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직선 많은 코스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몬차 아니겠어요? 몬차, 더러운 몬차. 1분 49초 떼야 되는데 못 뗐네. 큰일 났다. 이거 150에서 밟고, 네 이거 엔진 브레이크로 그냥 끌어내도 되네요. 이 망했다. 어 이거 잘 못 도네. 아 큰일 났다. 콜벳 그 정도밖에 못해. 아 자기 나라 차 끌고 올걸 그랬나? 이탈리아 차 끌고 올걸 그랬네요. 뭐 페라리라든가 람보르기니라든가. 근데 사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가 좋은 차라는 이미지는 있긴 한데 직선에 강한 이미지는 별로 없죠. 람보르기니가 좀 생각 좀 생긴 것 때문에 직선에서 강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긴 한데 사실 언제 어디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처럼 람보르기니가 생긴 거에 비해서 성능이 결코 좋지 않거든요. 생긴 거에 비해서 그만큼 생긴 게 이쁘다는 칭찬의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성능 믿고 람보르기니 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을 드려요. 아무리 이 게임이 그 실력을 맞춰준다고는 하지만 람보르기니 기피합시다. 매칭 매칭 제발. 나 오늘 진짜 피곤한데 조금만 잘해주면 안 되냐? 자 요즘 맨날 이 게임 하는데 아 죽인다. 47초. 다양한 가지각색의 자동차들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콜벳도 있고 콜벳 의외로 있네. 그 다음에 겹치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자기 취향대로 타다고 나온 것 같고 제가 너무 예산을 대충 돌아갔고 되게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거 그리드 스타트면은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아니 롤링이면 문제가 많고 근데 아마 피트인 있는 게임이니까 그리드 스타트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초반 1코너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냐가 관건이니까 조금 저한테도 조금 인 코딱지만큼이나마 미래가 있다고 하지 않을지 생각이 드는데 중국 핑 3개 핑핑이네? 죄송합니다. 호주 사람들 많이 있고 일본, 호주, 일본, 중국 이게 홍콩이라면서요? 홍콩? 야 이 게임 하면서 아시아 나라 국기 외우고 있네. 레이싱 미디엄으로 시작을 해서 달리다가 레이싱 하드로 교체한다 그런 것이 작전이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 PT는 어디로 들어간지 까먹었는데 뭐 달리다 보면 생각날 겁니다. 1코너 그리고 예선하고 본선하고 타이어 상태 약간 다르니까 이번에야말로 150에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밟아야 되는 거라는 건 알겠고 이거 커트도 잘못하면은 네 이렇게 되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갑자기 무서워지네. 네 뭐 저는 뭐 잔디를 이렇게 딱 밟고 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웜업 때 타이어 달구는 게 도움이 되나? 설마? 그런 디테일이 있는 게임 같진 않아요? 돌자. 안녕 친구. 널 죽일 거야. 죽여. 빵! 나 기억했다. 내 아이디 기억했다. 죽었다 난 이제. 웜업이니까 가끔 놀 수도 있죠. 여기 왜 이렇게 핑 왜 이래? 다 호주에 태풍 불었나? 그렇게 해서 2021년 2월 17일 19시 30분 몬차 서킷 11바퀴 12바퀴인가? 데일리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 롤링이네. 젠장. 나 코너에서 시작하겠다. 센 코너에서 시작하겠는데? 개망했군. 핑 안 좋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얘네들 튕겼으면 좋겠다. 아! 다행히 직선 그래도 직선에서 출발시켜주네요. 아! 아니구나! 스타트가 여기구나! 망했군. 나는 가운데에서 시작하겠다. 제발 풀가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제발. 얘들아. 아니 얘들아가 아니지. 이 게임 탓을 해야죠. 이 게임 탓을. 올라간다. 됐다. 프락셀 된다. 프락셀 된다. 나는 프락셀로 도망간다. 으쌰. 앞차 에스턴 마틴인가요? 저 천박한 뒤통수는 에스턴 마틴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뭔지 안 보여요? 1등하고 7초 차이 나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게임이에요. 일단 1코너에서 다들 공격하기는 연연이 없는데
저는 공격을 안 할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큰 경기도 오산이지. 네, 요렇게 자동차가 접촉. 접촉까지가 접촉할 수도 있지. 야, 살다 보면 접촉할 수도 있지. 야, 저기서 어떻게 접촉을 안 하냐, 사람이 진짜. 아, 이걸 양보를 안 해주네요. 안녕, 페널티 1초 4초. 우리 페널티 3총사 즐겁게 달려봅시다. 오, 예. 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오, 다른 코 잘.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야, 2초면은 좀 덜 받은 거야. 내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받는 거니까, 아이쿠! 어차피 다 받는 거니까, 크게 저거 할 필요 없어요. 2단까지 내리고, 바로 출발합니다. 나간다잉. 먼저 갈게. 아이쿠, 뭐야, 이거. 어, 그래도 꼴찌까지 떨어지네. 무서운 코스에요, 역시. 여기서 스타트 이걸 빨고 들어온다고? 하나 나가리. 어, 진짜 무서운 코스야. 이거 11바퀴 어떻게 버티냐 얘들아. 아! 11바퀴 맞죠? 아, 10바퀴네? 10바퀴구나. 내가 잘 알았다. 네가 아웃으로 가라. 내가 인 해볼게. 하지만 안 될걸? 아, 되나? 이게 되나? 아, 되겠네요. 아, 이런. 아! 누가 순간이동한다. 꼴찌만은 안 돼. 꼴찌만은 안 됩니다. 아이쿠. 네, 직선은 벤치보다는 콜벳이 빠르네요. 그래도 GT 클래스인데. GT급인데. 1, 2, 3, 4, 5. 이거를 이렇게 파고들 수가 없어요. 됐다. 나 앞차 막았다고 페널티는 아니겠지, 설마? 어, 이 정도면 괜찮고요. 왜 좀 아웃라인인데 내가 깜빡이 켜면서 공격하는데 공격 당하고 있는 내가 페널티 받고 있어요. 역시 미친 게임이다. 그라는 미친 게임이다. 그라는 하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다. 오, 예. 오, 예. 오, 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닌데. 제일 재밌는 게 밥싸움이라고 하죠. 이 친구는 뭐야. 진짜. 야, 너무. 야, 이쪽 야, 하이콘 애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깔끔하게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예 라이 젠장. 소라, 소라싱, 소라상. 도이떼. 어, 이 친구 지금 구둥이요. 아까 전에 제가 박았던 친구네요. 웜업 때 저랑 박았던 친구인데. 아, 칸 내줘, 칸 내줘. 내줬다. 그러면은 8등하고 7등이 굉장히 거리가 머니까 저기까지 올라가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아니면 지금 레이싱 하드로 바꿔갖고 후딱후딱 가버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어차피 다들 뭐야, 저거는 해야, 피트인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당장 무슨 피트인 전략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대충 눈치 봐갖고 들어가면 될 거. 여기구나. 8등은 추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따라 붙으면서 역전이 안 되려나? 이거 인코스로. 하... 이게 몬차가 이기 싫다고. 몬차가 이기 싫다고! 아오. 됐다. 이 정도 페널티인가? 약간 지금 오바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괜찮네요. 역시 정말 몬차는 레전드다, 진짜. 슈레딩거의 페널티. 페널티를 받기 전에는 페널티인지 아닌지 몰라요. 정말 미쳐버린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 친구. 뒤에 쫓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역전당할 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걸 미끄러져? 아, 페널티다. 다행이다. 3단. 이거 3단으로 커트하면서 돌아도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힘 빼지 맙시다. 아직 절반. 아직 절반도 안 왔으니까 천천히 가자, 천천히. 어차피 7등은 못 잡아요. 8등이나 잡읍시다.
3단에서 약간 일찍 코너링 찍고 스피드 벌어갖고 요렇게 직진 가면은 졌냐? 졌냐? 약간 제가 빠른데 이게 저 끝에 직선까지 이어질까 모르겠네요. 이거 라인 싸움인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왜 안 피해? 바깥으로 빠져라. 그 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가네요. 같은 콜뱃인데? 같은 콜뱃인데 이게 안 돼? 일단 상위권, 하위권 애들하고는 약간 거리가 벌어졌으니까 약간 여유 있게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도그 파이트, 브레이킹 싸움. 내가 하지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내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치? 그렇게 생각하지 너도? 이게 안 돈다고 됐다. 휴. 시동 잡으러 가자. 아니야. 아직 방심하면 안 돼요. 아직 방심하면 안 되고. 상위권이 피트인을 들어갈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언제쯤 들어가는가 한번 각을 좀 재봅시다. 이거 아웃라인 비워주고서 브레이크 조금 일찍 밟으면 절대로 추월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도 쫓아오냐? 어우씨, 바로 뒤에 있네. 이거 브레이크 밟고. 아, 여기 작업 왜 이러지? 아, 뒤에 있는 사람 앞으로 보내갖고 앞사람 잡으라고 할까? 나 이거 최대한 못 따라잡고 있어요 지금. 너무 멀리 있어갖고. 야, 같은 콜백끼리 너무 이렇게 그 눈 불아리고 있지 말고 같이 사이좋게 달리면 안될까 우리? 먼저 싸움 건 사람이 지금 가해자가 화해 신청하고 있습니다. 와, 풀 악셀. 도망가. 됐다. 조금 됐다. 얘들 피트인에 안 들어가냐? 네 바퀴 이제 한 바퀴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 한 바퀴 까지고 더 버텨보지 뭐 가지고. 한 명 들어갔네요. 한 명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미디엄으로 한 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일단 그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아, 다 핑도 이상한 애들이 잘 달린다. 아웃라인 비워주고요. 어? 안 되겠다. 6등, 이제 6등 때문에 망했어. 6등 때문에 라인 싸움 망했다. 6등이 분탕 쳐라. 안 됐네요. 아, 1대1이 될 수 있었는데 갑자기 6등 껴들어갔고. 저 친구는 피트인에 끼고 나온 애니까 사실 저 친구하고 싸워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나는 아직 안 들어간 사람이고 쟨 들어간 사람이니까. 그래,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 우린 어차피 저 친구를 못 이겨. 이 친구야. 아이, 엄마야, 엄마 좀! 뭐야? 방금 뭐야? 망했다. 이거 라인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저 옛날에 저런 게임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그 우리나라 게임 중에 자동차 점프하는 게임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어. 어? 나 괜찮아? 나 왜 페널티 안 깎이냐? 아이씨! 날! 아, 나 여기서 페널티 깎일 줄 알고. 아, 멈춰와. 아, 진짜 망했다 이번 판. 역시 이번 주는 망했다는 저의 의견. 이게 얘는 켜고 다니는구나 이거를. 엿먹으라고. 아, 재수없어. 개재수없어. 피팅 들어간다고 페널티 까지는 않겠죠? 일단 저도 이번 판에 들어가고 말겠습니다. 차라리. 어차피 페널티인 것은 의미가 없다. 난 이번 판 망했다고 볼 거예요. 간다. 그 다음에 하드로 바꾸고. 야, 저 3 써있는 거 봐, 씨. 아, 크루 언더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출동. 이 중에서 피트인 안 들어간 애들이 얼마가 되는가, 페널티 3초의 가치가 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최선을 다해서. 어휴, 나 너무 커트했다. 괜찮나요? 괜찮대요? 게임이 괜찮대요? 괜찮겠지? 뒤에 사람하고 2.4초 차이 나는데
이거를 3초 이상으로 벌려야지 등수가 벌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마 어렵겠죠? 2단으로 돌 수가 있다는 것 같고. 잘 달리네. 아, 난 이 코스, 난 이 코너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이상한 모양이에요. 잘 돌 수가 없어. 자, 충격의 페널티 감속의 시간 2단으로 내리고. 잘 가, 얘들아. 너희들을 잊지 못할 거야. 한 명 더. 네, 얘까지 버티고. 아, 이 아가 나랑 싸우던 애인데. 아, 너무 슬프다, 진짜. 원, 투, 쓰리. 이거 약간, 뭔가 이번 주 내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다 망했어. 후지 스피드웨이는 진짜 인간적으로 정말 극혐하는 코스라서 아예 논외로 두고 있고요. 몬차도 별로 좋아하는 코스 아니고, 더트 코스는 이상하게 잘 달리는 사람이 많아갖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싶은데,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얘는 왜 갑자기 또 잡히냐, 또. 네,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아주 조금씩 피트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 구동 또 누구 중간에 들어오고 있어. 내가 이번엔 내가 더 빠르다. 이번엔 내가 더 빠르다. 7, 2, 일단, 돌고, 돌고, 됐다. 한 자릿수! 한 자릿수 목적으로 달리겠습니다. 기왕이면 8등도 잡았으면 좋겠는데, 저거는 좀 너무 멀다잉. 그죠? 콜벳! 1, 2, 3, 4, 5. 나 망했네요. 아! 하드타이어! 아! 먼저 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하고 인정할 테니까 먼저 가. 하지만 너희들도 얼마나 잘하나 볼까 한번. 아직 세 바퀴 남았거든. 완. 어, 잘 달리네요. 죄송합니다. 헤이. 괜찮아. 영상 공개 안 하면 돼. 영상 공개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 아휴, 망했다. 1, 2, 3. 야, 이걸 공격한다고? 이게 된다고? 저차 뭐야? 알파로메오야? 그렇지.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각각 진화합니다. 안녕. 난 노란색이야. 쟨 초록색, 넌 파란색. 빨간색만 어디 있으면 완벽한 신호등인데. 그렇게는 안 되지.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인코스 겁나 지키죠? 개쓰레기죠? 원래 모터스포츠는 개쓰레기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막어, 그냥. 그냥, 심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슨 더러운 짓을 해도 돼요. 아씨, 조졌다. 한 자릿수를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200, 150, 둘, 셋, 넷. 역전 못해요. 아, 진짜. 환장해요, 진짜. 살짝 박았는데 이 정도는 봐주나 봅니다. 구둥 죽인다. 구둥을 죽이고 내가 한 자릿수가 될 거야. 근데 뒤에 누구 있는데 막을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으라차차차. 아이고, 안 되네. 지금 이렇게 컬러풀하게 서로 잘 달리고 있어서 참 비주얼적으로는 보기 좋은데 난 안 돼. 약간 그 적어도요. 자존감에 상처받아요. 이번 주 내내. 지난주에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재미있는 코스였고 되게 즐길 거리가 많이 있었는데 몬차 씨, 이게 뭐가 재밌냐 이게? 몬차가 재밌냐? 개짜증나 진짜. 으라차차차. 야, 1등 지금 피팅 들어가네. 지금 들어가면 무조건 1등 빠지는데. 아, 어쩔 수 없겠죠. 타이어를 바꿔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는데. 기껏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너무 아까웠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남의 등수 신경 쓸 입장이 아니긴 하지만.
한 자리가 갈 수 있을까 내가? 1초 차이 나는데? 두 바퀴 남았죠? 8, 9, 10? 두 바퀴? 타이어가 상당히 잘 버텨주네요? 레이싱 하드가? 나 변속을 너무 빨리 했어. 이라시아이마세! 1, 2, 3, 4, 5 돌구형 돌구형. 아니 미끄러지네. TCS 두 개나 안 미끄러졌던 것 같은데. 아마 이 친구 좀 뒤지고 싶을 겁니다. 진짜 저를 죽이고 싶을 거예요. 안 그래도 같은 콜뱃이니까 되게 눈에 가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콜뱃 대 콜뱃. 3, 2, 일단 아야 하드타이어가 이렇다잉. 제 페널티 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달리다가 페널티 먹는 경우도 참. 돌고 인생 돌고 도는 거죠. 어머니 오셔갖고 인사 나가야 되는데 이 경주가 너무 격렬해갖고 나갈 수가 없다. 두 바퀴만 돌고 나가죠. 불효자식.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어? 이거 따라온다고? 그렇지. 들어올 테면 들어오는 거죠. 자, 알바버스 브레이크. 아이쿠! 미끄러졌다. 다행히 여기 라인이 겹치는 데가 아니어갖고 겨우 살았는데 저 친구 저 피하다가 뒤로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 한 바퀴만 못 뛰면 되는데. 이등수라도 지켜야 돼. 10등도 잘한 거야. 이등수라도 지킵시다. 젠장. 17명? 16명? 17명 중에 10등 했는데 그걸도 잘한 거라고. 이라시아이마세. 아! 네가 아웃으로 가. 그렇지. 왜냐면은 내가 인코스를 막을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막을 거니까. 어! 왜, 브레이크를 왜 이렇게 밟아? 아유 씨. 같이 망했다. 어! 야! 나 어떻게 진짜 이럴려고 한 게 아닌데 진짜 죄송합니다. 파란색 콜뱃 진짜 파란색 콜뱃 페널티 먹었어. 죄송합니다. 아니 저 친구 아씨 변명이 안 통하네. 진짜 죄송합니다. 나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일부러도 저렇게 못해요. 나 진짜 이번에 진짜 잘못했어요. 하얀 차가 브레이크를 이상하게 밟아갖고 거기에 말려 들었는데 그 복귀하는 과정에서 고스트가 좀 일찍 풀렸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마침 있던 파란색 콜뱃이 맞아갖고 정신이 멍해졌는데 이거 제가 결코 일부러 한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진짜. 아유 근데 뭐 어차피 다들 하위권인데 뭐 어때 그죠? 아우나 라인 들어와봐. 들어와. 원, 투, 쓰리. 이쪽에서 사람들이 좀 브레이크를 되게 일찍 밟는 것 같아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면 옆에 누구 있어갖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건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아까 그 코너에서 순위 변동이 좀 잘 일어났던 것 같아요. 뭔가 숨어있는. 아 나 이거 따이면 진짜 개 에반데. 네 인코스 최 막으면서 10등이라도 버팁시다. 됐다. 옐로 플래그 왜 뜨냐? 누가 마지막 바퀴에서 옐로 플래그 띄어갖고 사람 두근대게 만드냐? 꼬리 남아서 스피냈나보다. 아휴 씨. 네 엉망진창이죠? 페널티 하이콘들은 페널티 잔치 버렸고 이 친구는 1초 1분 아니지 1초지 1초 먹은 거 보면은 뭐 어디서 못 깎았고 종합적으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걔 망했다는 거. 근데 별로 후회는 안 되는 게 7포지션이나 올라갔네. 별로 후회는 안 되는 게 원래 좋아하는 코스가 아니라서 딱히 잘 달린다고 해서 기분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잘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봐주셨던 분들께 사과. 그게 있어. 내가 재밌게 잘 달리면 감사합니다고 내가 이상하게 달리면 사과합니다. 아 나 B로 떨어졌어요. B 스포츠맨 시뮬레이팅이 S에서 B로 떨어져 버리는 매직. 이래서 몬차가 싫다 이거다. 하 몬차 차라리 스즈카를 다시 돌려라 제발. 오늘의 포켓몬을 뚫고 가겠습니다. 나의 코브라거든요?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건 알파인인데 이거 갖고 있는 거라서 이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씨. 야! 이게 뭐야?
아, 이게 바이퍼였어? 아, 뒷모습은 익숙하네요. 앞에 이거 레일 이거 그릴 달린 것 때문에 헷갈렸나 보다. 그렇게 해서 아마 내일 야근 각이고, 아, 뭐 어차피 올라오는 시간대야 제가 조절할 테지만, 언젠가는 이 세 가지 레이스 중에 뭔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로다가 가겠습니다. 봐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